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김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늘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일간별로 어느 정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사주 원국의 생김새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간이더라도 그 해당 습성에 관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사주 원국 생김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늘 조심하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뭔가 체념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실까봐 늘 노심초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김이월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겁다예요. 그리고 미중의 정화, 을목, 기토가 있는데요. 이 정화하고 을목, 이 미중에 있는 을목도 대단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화에서 을목까지 대단히 뜨거운 구간이구나. 그럼 뜨겁다라는 거는 우선은 사람들이 음을 추구한다. 이거는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묘년이다 보니까 묘년이 이 정화, 미중의 정화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더 뜨거워지겠죠. 목생화니까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온다. 이렇게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은요, 묘년이다 보니까 묘미 반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묘목이 목극토로 가는 현상, 이거를 보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묘미 반합으로 인한, 반합으로 목극토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우선 김이월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글자들이요. 일단 을목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수. 네, 그리고 신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얘는 밑에다 적을게요. 요 정도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묘미 반합했잖아요. 그럼 이제 묘 중에 을목이 있죠. 근데 천간에 기토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론에서 을목이 들어왔을 때 을기충을 하면서 이 을목을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을목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묘미 반합하면서 목극토를 하게 되면은 이 기토의 심리가 좀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니까요. 요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가 개 묘년이잖아요. 개 묘년이다 보니까 기계충이 또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기토로 인해서 요 계수가 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금을 이렇게 괄호 안에 넣고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요, 미중의 정화, 미중의 을목을 보시면은 전부 다 신금과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충, 을신충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김이월에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 뭐 십성 혹은 오행들은요, 을목, 기토, 계수, 신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종합적인 말씀 몇 가지를 더 드릴게요. 김이월 같은 경우는요, 묘미 반합을 한다라는 의미가 결국에 이게 모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하고 반응을 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제 이론에 따르면요. 그러면은 목과 금이 충돌할 때는요, 일단 심리적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 대한 고찰.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 또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행동이 옳았는가, 또는 틀린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긴 할 겁니다. 아, 저거는 틀린 거고,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감정이고, 이것은 이성이다. 또 이런 일들, 감정과 이성의 충돌과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심리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요, 주의하셔야죠. 목하고 금이 또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금 관련이라면은 뭐 호흡기, 네, 호흡기, 그리고 폐, 그리고 소화기관,
요런 데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목 관련이면요. 뭐, 관절, 근육, 또는 신경계, 이제 간이나 담낭,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월운을 통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사이즈 크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월운을 통해서 들어올 법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아, 그리고 마스크 요즘부터는 다시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간별로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위에다가, 위에다가 적어놓을까요? 네, 위에다가 차라리 적어놓을게요. 지금 이제 작용하는 기운들이 기토, 을목, 계수, 신금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특히 근이 없는 간목일간, 근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묘미 반합을 하면서 근이 다시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얘는 겁재예요. 심리적으로는 충동성에 해당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간에게 대단히 강력한 힘을 주겠죠. 그러면 일간이 힘을 받게 되면요. 식상이 없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을 쓰고자 한다. 그럼 이때 내가 무언가 표현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실 텐데요. 이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사람들과의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 계수하고 신금에 대한 십성을 보면은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이고요. 또 계수는 정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명식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아주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막연한 공포심 갖는 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이제 정제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뭐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은 기토는 정제니까 어떤 소유욕, 내가 무언가를 놔버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을목은 겁재에 해당하니까요. 어떤 두려움 또는 그냥 내가 이거를 질러버릴까 표현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인하고 정관이 되니까요. 뭐 관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조금 더 예민한 좀 아주 예민한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신금이 발현되면은 을신충으로 을목을 대단히 괴롭히게 되고요. 기토도 을기충으로 을목을 대단히 강하게 타격하기 때문에 어떤 재성하고 관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수 같은 경우도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편인이 되잖아요. 편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편관편인이니까 좀 관으로 인한 번뇌,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묘미 반합하면서 을목에 근이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병화일간 같으신 경우는요. 기미월이 상관월이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기미월 자체만 보면은 병화일간한테는 상관이에요. 그런데 묘미 반합을 했죠? 묘미 반합을 하게 되면은 이 묘목이 정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천간에 계수가 있죠. 그럼 정관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기토로 인해서 상관으로 인해서 내가 정관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상관으로 인해서 이 정관과 다시금 연결이 되는 또는 정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첫째로는 뭐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직장에서 오히려 인정을 받는 형태가 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결국엔 정관 정인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관인상생으로 연결이 돼서 병화일간은 상관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새로운 시작,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화일간 같으신 경우는요. 음간들이 조금 힘들어요. 기미월은. 왜냐면 지금 반응하는 애들 보세요. 다 이게 음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이론에 따르면 음간과 음간끼리 작용은 대단히 강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아도 되게 강하게 좋고 나빠도 심리적으로 대단히 강하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계수가 편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중한 책임감 또는 뭐 남성으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뭐 명식에 따라서는 나에게 아주 강한 임팩트를 주는 관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 기토 같은 경우는 식신이 되기 때문에
이 편관에 대항해서 내가 식신을 쓰는, 즉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부지런히 해결을 해 나가는, 또는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게 되는. 왜? 편관은 문제고 기토는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와 해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괜히 시작했나 봐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무토일관 분들은요, 이 신금이 상관이 되고요, 계수가 정제가 되겠죠. 상관생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심히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기미면은 겁재운이죠. 그러니까 뭐 돈이 나가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할 일도 생기십니다. 근데 묘미반합을 한다라 했죠. 묘미반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정관이 돼버려요. 근데 천간에 계수가 있죠. 얘는 정제예요. 그럼 정제가 정관으로 빠져나가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요, 어떤 계수의 근이 명확하게 있으시다. 그럼 돈이 나가는 건 맞지만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관을 세워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사주 원국에 계수의 근이 없거나 아주 조열하거나 계수가 튼튼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기미 때문에도 요 계수가 눈에 보였지만 결국에는 겁재니까 계수가 나가는 운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수생목으로 정관으로 빠져버리니까 결국에 계수의 근이 얼마나 강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계수를 지키는가, 계수의 근이 강하다면 계수가 묘목, 정관으로 향한다. 계수의 근이 없거나 약하다면 계수가 결국엔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길래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올릴까요? 네. 지금 약간 후회 중인데요.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다루지 못한 일간분들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분들한테는 막중한 책임이 드러날 수 있다. 나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금이 식신이 되겠죠? 그러면은 식신이 편관을 치는 거는 결심하다. 또는 문제를 해결하다. 편관은 문제라고 봤을 때 식신이 해결하는 거니까요. 물론 사주 원국에 이 금기운이 얼마나 강한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미월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릴 때 기토에 대한 심리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기토의 심리, 이것도 앞에서부터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이건 모든 일간 다 공통점이에요.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기토가 겁재가 되니까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뭐 불안감 그리고 충동성 이런 심리가 강하다. 그리고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자꾸 둘러보는 그런 심리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기미월이면은 묘미 반합하면서 목극토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묘목이 정관이에요. 기토는 겁재입니다. 정관으로 인해서 겁재의 심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정관을 연애라고 봤을 때 남자든 여자든 관이 연애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연애로 인해서 내 남자를, 내 여자를 빼앗길까봐 두렵다라는 심리가 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미월에 기토의 심리가 일간별로 다 강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묘목으로 인해서 기토의 심리가 강하다. 묘목으로 인해 기토의 심리가 강해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일간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 같으신 경우는요, 우선은 신금이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충동적이거나 욱하는 심리, 이런 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계수는 경금한테 상관이잖아요. 내가 이 상관을 행사해봤자 어차피 정화하고 이 정관, 이 정관하고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죠. 경금일관 분들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괜한 어떤 시비나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하거나 좀 억울한 것들이 있었다, 그럼 기미월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이 상관경관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그게 아닌데 억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금일관 분들은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싱금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자분들이라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막 대단히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계수가 식신이잖아요, 자식. 근데 얘랑 반응하는 게 정화란 말이에요, 편관. 게다가 김이월이면은 지금 정화의 근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편관, 자식으로 인한 내가 책임, 괴로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연애 관련해서도 신금이 정화한테는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을목은 편재에 해당되잖아요. 뭐, 돈, 부친, 또는 시어머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특히나 이게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사주 원국에 목기운과 금기운의 격각이라든가 충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작용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유,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기토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신금한테 편인이 돼요. 어떤 일간이든지 묘목으로 인한 기토의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편인의 심리가 강하다라는 거는 내가 좀 고뇌한다, 번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의 일주다. 근데 여기에 금이 있다. 그럼 해묘미의 해수고 사유축의 유잖아요. 그러면 묘목으로 인해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배우자궁 자식궁이니까 충돌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하고 금. 그럼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시면 돼요. 배우자 아랫사람하고 충돌이 생기면서 기토의 심리, 편인, 뭔가 괴로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알찬 그 어떤 운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임수일관까지 왔습니다. 임수일관 같은 경우는요. 기미로 인해서, 그러니까 묘목으로 인해서 기토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기토의 심리. 근데 묘목이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을 그만둔다. 또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다. 뭔가 억울한 것을 토로한다. 방향을 좀 바꾸어 본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토로 가게 되는 거죠. 기토의 심리. 기토는 정관입니다. 자, 상관경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조금 양상이 달라요, 이 경우에는. 왜냐면은, 기토의 심리가 강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상관경관인 건 맞아요. 기미월이면은, 묘미 반합하면서, 이렇게 목극토를 하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상관을 통해서 내가 기토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직장을 옮기고 싶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상관, 직장을 옮겨서 다른 직장을 바라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기계충도 하잖아요. 근데 계수가 겁재 양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관에서 계수 양인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제가 좋은 경우 그리고 조금 불편한 경우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 좋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 사직서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대단히 안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에 기계충을 하죠. 그럼 기계충은 겁재 양인하고 정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라든가 직장에서 시비 구설에 심하게 휘둘린다라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일간 뿐만 아니라 사주 원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기토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수일관 같으신 경우에는 기토, 정관에 대한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 제가 아까 전에 경금일관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금일관 같으신 경우는 정인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 공부하겠다, 엄마 생각난다, 뭐 자격증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일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 그럼 직장. 그럼 남자분들은 자식, 그리고 나의 연애, 또는 남편, 남자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계수일간입니다. 계수일간한테 기토의 심리는 뭘까요? 편관입니다. 아유, 다른 일간들도 요거 딱 써놓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럼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강력한 남자가 나타난다. 또는 강력한 어떤 나한테 큰 임팩트를 주는 관이 생긴다. 또는 나를 괴롭게 할수 있다라는 운입니다. 그래서 계수일관이 만약에 대단히 약하다, 그럼 이때 컨디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악몽이라든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 관이 너무 세지게 되면은 내가 가위가 눌리거나 막 이제 그런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술관 분들은 기토의 심리 이게 강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술관 분들한테 신금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공부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운이지만 뭔가 그렇지 않다면은 관으로 인해서 막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보면은 기토의 심리가 강한데 편관편인으로 이어지니까 그냥 내가 공부하는 운으로 쓰지 않을 거면은 막 괴로워하는 운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무리들, 내 직장, 가정, 남자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운으로 쓰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시기보다는 이거를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성찰하고 공부하는 운으로 쓰신다면은 대단히 큰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요, 뭐 일관별로 대략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에 홀린 듯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공포심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로 다르게 일어나요. 다만 여러분들 그냥 기미월 그럼 기토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 이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지는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묘목으로 인해서 기토의 심리가 강해진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